29번 도로인가? 여기가 국도를 따라서 가는데 가운데 노란선 보이죠? 중앙선이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추월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금지 차선이고요. 왼쪽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양쪽에, 왼쪽에 양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차량이 왼쪽으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죠. 국도에서 운전할 때는 가능한 왼쪽 차선을 따라서, 사람 운전은 중앙선을 따라서 가지만 차량 자체는 왼쪽 라인을 따라서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패싱 레인 2km 헤드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가면 천천히 가는 차량들은 왼쪽으로, 그 다음에 추월 차선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앙선은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추월을 해도 된다는 구간인데, 사실 국도에서 100km로 달리는 중에 우리가 추월할 일은 없겠지만 뒤에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지 또 계속 후방도 보면서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공사 중이고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럽다라는 표지판 지났고요. 왼쪽에 패싱 레인 1km 헤드 나오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2차로로 차선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좀 해가 뜨네요. 이제 템포러리 70km 공사 중이니까 임시로 70km 이하로 달리라는 표지판이 지났고요. 지금 제가 80km로 가고 있는데 경찰이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크래쉬 에리어라고 특별히 슬로우 다운이라고 표지판도 보여요.
커브라는 노란색 화살표가 보여요.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커브라는 화살표가 노란색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55라든가 뭐 이런 숫자가 써 있으면 급커브니까 속도를 그 55km까지 좀 많이 줄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55라고 보이죠? 커브길이고 오른쪽 55km까지 속도를 줄여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밤에 초행길을 다니실 때는 이런 55km는 이런 노란색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왼쪽으로 커브다 몇 km까지 속도를 줄여라 이런 표지판들을 계속 보면서 운전하시는 게 안전하고. 여기 내리막길에서도 중간중간에 추월 차선 슬로우베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내려갈 때 가능한 우리가 추월을 하지 말고 지금 저 앞에 코너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하얀색 차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추월 이제 저희들은 추월을 안 할 거니까 두 개 차선이 나오면 왼쪽으로 좀 이렇게 피해주죠. 왼쪽으로 피해주면 빨리 갈 차들은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바로 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보면서 다시 1차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기 앞에 사고 싶은 캠퍼밴이 하나 앞에 가네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해밀턴으로 빠져가는 길이고 해밀턴까지는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 지금 저희들은 계속 직진하는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직진을 하고 왼쪽에서 합류하는 차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섹션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저희들이 24번 마타마타 방향으로 지나서 오클랜드 가는데 항상 앞에 양보 차선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 보고 왼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까 양보를 좀 하고 있고요. 좀 멀리서 또 차가 한 대 와요. 이제 가장 안전하게 차들이 완전히 없을 때 우회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전하니까 우회전해서 직진 차선으로 들어옵니다. 횡단보도도 있고 왼쪽에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죠. 회전교차라고 앞에 있다라는 뜻이고 직진해서 우리가 타운센터 쪽으로 들어갈 건데 우선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항상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설 준비를 하면서 서행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이 있는지를 항상 보세요. 저쪽 반대편에서 깜빡이 켜고 내 앞으로 오는 차가 있는지 아니면 왼쪽에서 나오는 차가 있는지 없으면 다 직진하는 차량이니까 저희들은 직진을 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나갈 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나갑니다. 가을에 여기 단풍이 들고 뭐 은행나무도 크고 동네가 오래돼서 좀 뭐 한 번쯤 와볼 만한 동네 타운이죠. 마타마타라는 동네입니다. 왼쪽에 토요일날 마켓도 서 있나봐요. 사람들이 나와서 야채, 농산물들, 뭐 중고품들 서로 교환하고 팔고 뭐 동네 야외 시장입니다. 보니까 차가 좀 막히네요. 왼쪽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한테 양보를 하면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고요. 앞에 횡단보도가 보이죠. 신호등은 없지만 사람이 건너가려고 옆에서 나오면 항상 사람들 먼저 건너가게 멈추고요. 라운드아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좌회전할 겁니다. 커피를 하나 사러. 왼쪽 밑에 기브웨이 하얀선이 보이고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좌회전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지역, 은행이나 뭐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을 타운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표지판에 타운센터라는 곳으로 찾아가면 이렇게 뭐 상가들, 카페, 식당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오늘 끝내주기 좋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더 깨끗하네요. 앞에 동네 골목길인데 30km로 좀 천천히 다니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보면 유턴 금지 표시가 있고 화살표가 있죠. 파란색 차량은 항상 왼쪽 통행으로 가라라는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 파란색 화살표 잘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커피를 사러 카페로 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 테이블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네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호비튼 비지터 센터. 저기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호비튼 마을로 출발합니다. 여기가 마타마타 비지터 센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호비튼으로 가는 버스가 이쪽에서 티켓을 사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면 좋죠, 온라인으로.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호비튼 마을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요. 호비튼 마을에 가면 거기 앞에서 또 다시 다른 버스로 갈아탑니다. 또 버스를 갈아타고 호비튼 마을 영어 촬영 세트장 투어를 하게 됩니다. 요 앞에 이제 뭐 철도길이 있으니까 항상 오른쪽 왼쪽 보고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바웃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른쪽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깜빡이를 계속 켜고 돌아갑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계속 켜고 돌아가고, 왼쪽 차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다시 이제 나갈 때는, 엑시트 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나갑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마타마타에서 오클랜드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요. 좀 길이 반듯하죠. 여기가 운전하기가, 저희가 이제 오클랜드 갈 때는 자주 이용하는 길인데 중간에 이렇게 반듯한 길이 있어서 크루즈로 이렇게 가기는 그냥 편한 길입니다. 타우랑가하고 오클랜드 거리는 사실 20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대전 거리 정도인데, 뭐 이와 마찬가지로 뭐 한국처럼 경부고속도로 빵 뚫린 데가 아니라 편도 1차선, 왕복 2차로 국도이기 때문에 시간은 보통 한 2시간 30분이 걸리고요. 크게 보면 타우랑가에서 베들렘, 와이히, 나테아 지나서 2번 국도를 따라서 오클랜드 가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작은 동네를 지나면서 가는 거고, 이 마타마타를 지나서 여기 스테이트 하이웨이 24번인가 25번인가 이 길로 가는 경우가 요즘 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밀턴 쪽에 새로 오클랜드 공항에서 내려서 타우랑가 오실 때는 와이카토 익스프레스웨이라는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길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와이카토 익스프레스웨이를 통해서 해밀턴 옆을 지나서 타우랑가로 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 2시간 반, 뭐 한 번 쉬었다 온다 그래도 3시간이 안 걸리는 거입니다. 이게 국도를 운전하면서 로드트립이라고 그러죠. 여행을 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갑자기 불을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똑같아요. 한국처럼 저 앞에 경찰이 지금 과속 단속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재밌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왼쪽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 8인승 승합차 같은 것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 그 승합차 뒤편에 과속 카메라를 들고 경찰이 앉아 있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중에 이제 집으로 뭐 10km 이상 뭐 오버됐다, 과속을 했다 그러면 집으로 이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죠. 뒤에서 차가 계속 따라오니까 저희들이 왼쪽을 약간 피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먼저 깜빡이를 켜고 우리가 약간 왼쪽으로 대피를 해주면 뒤에 차들이 안전하게 패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을 때 다시 합류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길로 다시 접어들려고 들어가는데 스톱 사인 보이시죠? 바닥에도 스톱이라고 써있고 앞에 노란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가 있든 없든 무조건 풀 스톱, 완전히 정차한 뒤에 오른쪽에 차가 안 오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와이히를 지나서 2번 국도를 따라서 오면 타우랑가에서 이 길로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2번 국도가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2번 국도로 해서 타우랑가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이제 2번 국도로 들어왔어요. 마타마타 지나서 여기서 이제 1시간 정도만 가면 오클랜드 시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오클랜드 가는 2번 국도상인데요. 지금 가다 보면은 이제 주유소가 오른쪽에도 하나 보이고, 일단 여기서는 70km로 일단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런 동네가 있으면 50km나 70km로 줄어들 테고, 주유소 하나 지나는데 타우랑가에서 오클랜드까지는 약 한 200km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기름값이 요즘에 좀 많이 올랐지만 유류세 정부에서 좀 할인을 해줘서 그래도 한 100불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왕복하는데 중간에 주유소가 많지는
해밀턴이고 오른쪽으로는 오클랜드 올라가는 길인데 1번 국도예요. 스테이트 하이웨이 1. 한국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개념이죠. 오클랜드에서 1번 국도를 따라서 해밀턴, 타우포, 그 다음에 이제 웰링턴까지 쭉 이어지는 1번 국도가 이제 오른쪽에 큰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보이고요. 저희들은 2번에서 이제 1번으로 합류해서 오클랜드로 올라갑니다. 차가 좀 많이 보이죠, 이제. 네, 타우랑가에서 이제 오클랜드 가는 1번 국도, 1번 국도를 따라서 올라오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오클랜드 에어포트 국제선 공항, 국내선 공항 있는 쪽으로 왼쪽으로 나가면 표지판 따라서 왼쪽으로 나가면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고요. 약 한 10분 정도 가면 오클랜드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왼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오클랜드 시티를 지나서 북쪽 판가레이 베이 오브 아일랜드 북쪽으로 쭉 계속 1번 국도가 이어집니다. 이쪽으로 왼쪽 공항 지나서 시티 센터로 갈 수도 있고 지금 1번 국도 오클랜드로 가는 직진에서 오클랜드 시티를 지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쪽 왼쪽에 에어포트 빠지는 길 보이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가면 공항입니다. 네, 이제 오클랜드 시티 센터까지, 시티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멀리 스카이 타워 보이죠? 이건 지금 하버 브릿지 넘어서 우리가 지금 노스쇼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번 국도고 계속 올라가면 판가레이하고 베이 오브 아일랜드로 가고요. 오른쪽에 오클랜드 시티 센터 보이고 시티 오브 세일즈라고 불러요. 지금 하우라키만 앞바다에 지금 요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인구가 여기 아마 타우랑가가 15만 명 정도 되는 5대 도시고 오클랜드가 제일 도시인데 오클랜드 약 10배가 더 넘죠. 인구가 한 180만 명? 뭐 슈퍼시티라고 하는데 특별시처럼 전체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 명인데 그 중에 약 한 200만 명 가까이 180만 명, 200만 명이 오클랜드 주변 살고 있습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차가 지금 고속도로에 보시다시피 좀 꽤 많죠. 지금까지 재미없는 뉴질랜드 국도 여행 운전 팁스 끝내겠습니다.